일단 이게 바닥인데. 안녕하세요. 물놀이입니다. 물 생활을 기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아야 될것 같아서 그 홈다리 장터를 뒤져보던 중에 축양장하고 그다음에 저면 여과기가 같이 들어있는 세트를 판매하시는 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뭐 축양장이 다 분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빵상. 이게 바닥인데 너무 어려운데요. 와, 판매자분이 그냥 나사만 박으면 된다고 분해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10분이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번 해보니까 엄청 힘드네요. 근데 정말 나사만 끼우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헐, 뒤집는 과정에서 이 먼지 모를 부속 하나가 파손이 됐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빵상.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나사를 다 박았고요. 이제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조립을 잘못한 건지 뭔가 잘안 맞습니다. 뭔가 흔들려서 제가 조립을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호수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립은 잘 했다는 소리가 같은데요. 그냥 흔들립니다. 덜컹덜컹. 10분 후. 이자 어항을 여기다 올렸는데요. 일단 어항을 다 설치를 했으니까, 요 수평을 재는 수평자라고 해야 되나? 요거 가지고 한번 여기 수평을 좀 맞춰볼게요. 뭐 살짝 삐딱한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쪽 면은 뭐 거의 맞는 것 같고요. 네, 여기도 거의 맞는 것 같네요. 세 장만 넣으면은 뭔가 널널하고 네 장을 넣으면은 조금 애매한데, 어휴, 딱 맞네. 빵상. 제가 원하는 것은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면 여과기가 있는 어항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어항에 물을 넣고 돌릴 건데 지금 불호화가 30큐브 어항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큐브를 정리를 하고 이쪽에 이제 불호화를 옮겨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하나를 구입을 할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정하지는 못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상. 아니, 이거 어항 바닥에 좀 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을 부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물 세면 어떡하지? 다행히도 윗집에서 물이 새진 않습니다. 이왕 그냥 부어놓은 김에 그냥 가득 채울까요? 어차피 어항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수돗물로 부어놓고 하루 이틀 염소를 제거한 다음에 그냥 빈통으로 어항을 돌려줘도 크게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뭐야 이거? 어항이 흔들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추경창은 안 흔들리는데 조금밖에 어항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깨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지금 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물을 채워놓진 않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뭐가 잘못된 걸까요? 빵상 10분 후. 와, 정말 식겁할 뻔했습니다. 어항이 한 1cm 정도 흔들렸는데, 제가 아까 조립하던 과정에서 그 원래 나사 구멍을 찾아서 그대로 나사를 박느라고 판을 조금씩 힘을 가해가지고 조였었어요. 풀고 그냥 있는 지자리 그대로 다시 박았던데, 이제 흔들림이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안심하고 물을 담아도 될것 같습니다. 와, 물 하루 온종일 채워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드네요. 마지막. 다음 날. 기존 어항을 그냥 불호화 없이 사용하고 새로 가져온 어항에다가 불호화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불호화 하나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요거. 으짜자짜. 이거는 뭐지? 고성 밸브라고 하는 불호화인가 봐요. 설치를 하고 물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불호화 설치 위치는 아무래도 어항의 제일 높은 곳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을 생각인데 뭔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한번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놓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번에 제가 수초를 주문했을 때 받았던 스티로폼 박스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올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훌륭합니다. 빵상 불호와 연결하는 줄도 준비를 해 두었었는데요. 아니,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빡빡해서 잘안 들어가네요. 일단 한요 정도까지 넣었으니까 뭐잘 됐고요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한요 정도 잘라 볼게요. 요 녀석을 여기다가 꽂으면, 이거 빠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왜 빠져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빠집니다. 빵상 콘센트를 찾아서 연결을 했는데, 이상하네요. 작동이 안 돼요. 고장 난 걸까요? 왜 작동이 안 될까요? 이상하네요. 뭔가 작동이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얘는 또왜 이렇게 미리 떠 있는 거지? 어이, 또 떠오르네. 왜 그런 걸까요? 바람이 나오는데? 이걸 다 막아야 하는 걸까요? 이걸 다 막아야 되나 봅니다. 이럴 수가. 빵상. 저걸 막기 위해 이 줄을 뺐고요. 얘를 한번 돌돌 감아서
바람이 안 통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바람이 안 통하겠죠? 아마도 바람이 새는 곳이 있어서 바람이 정상적으로 이쪽 필요한 곳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나 봅니다. 저 다 했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래쪽에도 와 아래쪽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는 줄 몰라. 10분 후 불화를 켰는데요. 이상하게 이쪽 오른쪽 불화는 거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 왼쪽은 거품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 예전에 사용하던 그 뭐라 그러지? 여과기가 하나가 있는데 얘를 한번 꽂아볼까 해요. 어허 이러면은 얘가 지금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것도 고장이 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달려 있거든요. 얘를 한번 꽂아 볼게요. 오, 잘 나옵니다. 이거지. 예. 와우, 이제 두 개의 어항은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이 밑에 있는 어항에 이제 물을 좀 채워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어제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와 너무 힘든데요. 이쪽 어항은 싱크대에 예전에 정수기 같은 걸 아마 설치했었었나 봐요. 거기에 보면은 저희 어항에서 쓰는 이런 얇은 호스로 물을 나올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그냥 수돗물을 가지고 올게요. 와 힘들어. 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빵상